그 규제, 뭐 셧다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리고 해킹, 해킹을 왜 하죠? 돈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교환하려고 하니까 불법이라는 겁니다. 금융이라는 겁니다. 아, 난 게임을 서비스하고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만원 주고 10만 원 주고 교환하는데 금융업이래요. 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교환하는 별도 이제 사업체가 나오고 그러는데,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내가 게임을 해서 얻어진 아이템을 교환하는 어떤 검증된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. 그 논의를 하다가 가장 이 방식이 어때? 라고 제안된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. 근데 조작 못하게. 예, 그렇죠. 그거 이 사람한테도 아이템 똑같은 걸 팔고 토끼고 뭐 이런 애들이 워낙 많았기 네, 이중으로 못 팔게. 네. 그런데 그 초창기 비트코인이 워낙 느려 터져가지고 온라인 게임은 좀 성공하면 동시 접속자가 천만 명 되는데, 비트코인은 아시겠지만 초당 처리 능력이 8번입니다. 이건 도저히 갖다 쓸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겠다고 이더리움 나오고 에어스 나오고 리플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. 자, 그렇다면은 게임에서 가상, 그, 내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서 시스템하는 게 금융인가요? 과학기술인가요? 그래서 이거를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이 방식이 문제가 있는 거죠. 이거 그러니까, 빼곤 하지 마. 이 지금까지 규제 방식인데 거기에 걸려버린 겁니다. 그러면은 이 게임의 아이템은 문화관광부입니까? 아니면은 기재부입니까? 과학기술부입니까? 지금 가상자산을 기재부 산하의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,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쪽은 규제기관이고요. 과학기술정통부는 지능기관입니다. 그런데 미래의 한국을 먹여 살리게 될지 모르는 NFT, 메타버스 이런 기술이 왜 규제기관 산하로 들어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. 네. 그게 최고의 고민거리입니다. 지금 이제 정말 이게 속도전에 가까운 빠르게 변화하는 이 경제 산업 환경에서 이게 느려터지고 옛날에 젖어 있는 그 관료들이 자기들이 정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정 지역만이라도 그거 하지 말자고 한게 이제 규제 특구 제도인데, 이게 규제 특구를 특정 지역에만 하는,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사업이나 이런 게 부산에서만 그게 가능해요? 그 인터넷 세상이 부산에서만 있나? 예? 그렇잖아요, 그죠? 예.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역을 정하는 건 특별한 의미는 없었던 것 같은데, 야간에 산업 뭐 예를 들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건 부산에서만 해라 그렇게 된거 아니겠어요? 어쨌든 그래서 그 네. 질문을 좀 정리해드리자면은, 아까 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11월 16, 아, 누가 말씀하셨지? 11월 16일 날, 예, 그런 가상자산 관련, 그 공청회나 뭐 이런 걸 하신다고 했는데, 그제 질문은, 그렇다면,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가상자산은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부서에 교차가 돼 있는데, 지능기관인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이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, 그것이 질문입니다. 뭐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. 여러분이 정해 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영권 대표님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. 이제 상장이 돼서 거래되면서 투자자 보호 쪽은 이 금융위 쪽 그래서 소관이고, 블록체인 산업의 육성, 보호, 이거는 과기정통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법이 두 체계로, 산업의 보호 육성은 과기정통으로 가고, 대신 이 투자자 보호 쪽,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래 대금들을 거래소가 별도로 예치한다든지,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든지, 이런 부분은 규제가 있어야지, 그 산업의 토양이 굉장히 평평하고 놀수 있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규제가 네. 필요한 거고. 예. 그래서 그 점은 맞는데, 이제 아마 말씀의 취지는 필요하면 규제해라. 그런데 규제를 할지 안 할지 안정하고 못하게 통째로 봉쇄하는 거 하지 마라. 그 말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네거티브 방식이 되는데, 이거 빼고는 다 해라. 못하는 거를 열거한 다음에 그 외에는 다할수 있는 걸로.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후 규제하는 걸로. 그 길을 열어달라는 얘기일 거예요, 아마. 근데 지금 미리 지금 사전에 심의해가지고 해당이 해라 그래야 할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실제로 못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. 그 말이잖아요. 예,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그 규제 바운더리를 좀 축소를 해야 된다. 그리고 노동청에도 사법경찰관이 가 있지 않습니까? 노동 문제인데도 경찰관이 가 있는
이는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합니다. 네. 만약에 가상자산의 이쪽에 금융적인 뭐 불법 자금 세탁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다면 과기부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통제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가서 이걸 통제하는 게 맞다는 방식입니다. 네. 여튼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고 이제 저는 정부의 첨단 기술과 관련된 최종 의사 결정 책임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. 그러니까 이 성장한 관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 민당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전문적 소양이 있는 쪽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줘야 이 문제들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 그 행정 총괄 책임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죠. 특히 첨단 산업들은 실제로 이게 편안한 데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못합니다. 막 정말 도전하고 생각이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맞는 거죠.